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예쁜 친구는요. 네. 아프리카 TV 하솜입니다. 네, DJ 하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아프리카 유튜브에서는 유튜버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TV에서는 BJ라고 한답니다. 우리 하솜 선생, 하솜 친구는 굉장히 아프리카 TV를 오랫동안 했어요. 몇 년 하셨죠? 연수로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거의 만 6년이죠? 네, 2015년 5월 달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와, 만 6년이요? 네.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아프리카 TV가 지금 현재 뭐 유명한 대도서원이라든가 융땡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아프리카 TV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아프리카 TV 자체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가 엄청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전 연령대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 열망에 이제 이렇게 굉장하던데 이제 여전히 이제 아프리카 TV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아프리카 TV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제 이제 시청자니까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에 관심이 되게 많고 유튜브 계정도 있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프리카 TV를 더 많이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프리카 TV의 매력이 조금 있거든요. 네네. 유튜브는 좀 제작을 해서 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찍어서 올리는 게 많이 특성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프리카 TV는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하는 게 특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과 뭐 다수의 시청자들과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이 아무래도 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돌발 상황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재밌지 않나. 뭔가 생것? 생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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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6년 동안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주 콘텐츠가 어떤 종류의 이제 콘텐츠로 방송을 하셨는지. 아, 제가 이제 약간 연수마다 조금씩 다르게 약간 컨셉이나 캐릭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동안에 했던 컨텐츠들을 조금 나열을 해보자면, 예전에는 교복을 입고, 옛날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시장 체험, 시장 체험과 행사나 박람회 이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소개해주는 그런 컨텐츠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남캠 킬러라고 해가지고 약간. 남캠? 네. 잘생긴 남자 BJ들한테 찾아가서 사심도 채우고 약간 같이 합방도 하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약간 마사지도 해주고 했는데 뿅뿅 생겼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자꾸 그게 무슨 이게 그거냐 저는 약간 우결을 꿈꾸고 싶었는데 식모 콘텐츠다. 네, 그런 콘텐츠도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네. 고시텔 살면서 네. 고시텔에 서울에서 고시텔 살면서 고시텔 역캠 해서 고시텔 사는 뭔가 열정적인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방송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 누나처럼 친근한 네네. 그런 방송도 했었고 네. 그리고 작년에는 봉사활동과 마사지 콘텐츠로 방송을 좀 했었습니다. 아, 지금 그럼 이제 거기서 방송하는 것들은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실시간으로 일상에 네. 대한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직접 네. 뭔가를 해보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죠. 일상 브이로그로 제가 호기심도 많고 뭔가 겪고 만나고 체험하고 이런 거를 워낙 좋아해서 주로 이제 저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네. 약간 호기심을 뭔가 해결하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고객층이 어느 정도는 이제 팬들이 형성은 네. 돼 있겠네요? 네, 지금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는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약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너랑 네, 네. 하솜이란 친구는 어떤 이제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여러 콘텐츠 형식에 이제 도전하고 네. 또 호기심이 많아서 또 시도해보고 그리고 이런 막 것을 인정해주네요. 막 맨날 울면서 울고 됐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말을 할 때 죽잔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별명
유형 중에 하나가 또 즙화솜. 그래요? 맨날 즙자는 화솜이 돼가지고. 뭐 체험하다가 힘들어서 즙을 짜시나요? 아니면 기뻐서 즙을 짜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여러 가지예요. 기뻐도 눈물이 나고, 고마워도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눈물이 나고. 이게 감정이 되게 오케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감성이 풍부해서 참 집방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BJ라는 직업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끝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도 현재 좀 도전했다가 3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 둬버리신 분 많잖아요. 네. 이제 아프리카 TV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엄청 많죠. 주로 거의 사회생활도 적응기가 369만 견디면은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사업도 것처럼 마찬가지. 사업도 해서 이것도 3개월, 6개월, 뭐 12개월, 뭐 3년, 6년, 9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체기들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이유가 유튜브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TV도 그런 수익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알려지고 또 참 아프리카 TV는 우리나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께 이제 세계화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시장을 조금 뺏긴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 아프리카 TV에서 수익 이제 그런 창출 측면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아프리카 TV가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보다 훨씬 더 빠른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주로 영상을 먼저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강했는데 저희는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컨텐츠보다는 BJ가 주인공이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예전에는 게임을 위주로 지금 유튜브는 뭐 드라마나 뭐 그런 영상 콘텐츠로 접근을 했지만 아프리카 TV는 시작 자체가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좀 그게 전에는 예전에는 약간 칼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른들이 쥐면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하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아이들이 쥐면 그만큼 위험한 게 없었는데 그 전에는 그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던 것 같아요. 놀이 문화로 봤기 때문에 그 칼이 아이들한테 쥐어진 것처럼 좋은 플랫폼이지만 좀 안 좋게 쓰여졌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가 많아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아프리카 TV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한국에서 정말 활용하기 진짜 좋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유튜브도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려면 1,000명의 구독자와 이제 채워야지만 이제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프리카 TV는 아니요. 회원 가입을 하자마자 제가 그냥 방송 하기 누르면 바로 BJ가 되고 또 영상도 편안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유튜브는 그런 기준이 돼야 광고비를 받지만 아프리카 TV는 광고 달 수 있는 기준도 있죠. 아프리카 TV는 아직까지는 이제 영상을 올려도 이제 수익 분배가 어느 정도 소수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별풍선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후원 개념의 시스템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응원하고자 할 때 그 별풍선으로 또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방송 키자마자도 운에 따라서는 당일날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나 이제 아프리카나 아프리카 TV나 이게 미디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시청자들한테 얼마만큼 이제 재미와 관심을 끄는 콘텐츠를 어디냐가 어쨌거나 관건이죠. 그렇죠. 그런 관심들을 어떻게 이제 유도를 할 것이며 그런 걸 제목과 썸네일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방송에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내 그 방송에
이렇게 주저앉히고 채팅을 치게 하느냐, 그게 네네. 약간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는 라이브 하더라도 다 이제 주제를 갖고 대부분 이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편집을 어느 정도 잘 해놓은 이제 영상으로 내 이제 팔로우 고객 구독자를 늘린 다음에 이제 대부분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길어야 이제 2시간, 3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뭔가 정보를 여전히 주는 식이고 또 이제 소통도 하죠. 당연히 채팅방이 있으니까, 채팅창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혹시나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은 거의 그 시간을 쫙 계속 그러니까 오픈해 놓은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랜덤으로도 하게 돼. 그러니까 자유롭죠. 아프리카 TV는 되게 자유로워서 제가 키고 싶을 때, 제가 끄고 싶을 때, 그리고 원하면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도 그냥 CCTV처럼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 가게를 열 때 저희가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가게를 개업하고 열 때 그 가게의 특성은 주인이 정하는 거잖아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24시간을 돌릴 것인지, 네네. 그리고 메뉴는 뭐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렇게 정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TV도 BJ 당장 BJ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1시간, 2시간 짧게 딱 단타 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미션으로 해가지고 난 너의 이거가 다 궁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300시간 노방정으로 쭉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물들의 CCTV 해가지고 난 동물을 못 키우지만 동물들 막 계속 비춰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것은 맥힐 것 같아요. 정말 반려견 보는 거 상시적으로 내 방에 돌아다닌 것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 저 같은 경우도 애들 또 있고 또 제가 이제 밖에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 동물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도 간소하기 이제 지친데 이제 반려견까지 이렇게 케어를 해주기는 이제 시간적인 여러 가지 관심을 못 둬서 못 키우고 있는데 정말 그런 방송은 틀어놓으면 그리고 보게 될 것 같아요. 일상 소통도 또 그런 요즘에는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송을 키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카페를 하시거나 공방을 하시거나 할 때 심심하실 때가 많거든요. 혼자서 가게를 운영을 하시려면은 사람이 그리울 때도 있고 혼자 가게를 봐야 되는데 심심할 때 그러면은 이거를 켜놓고 시청자분들이 약간 다 일하면서 보시지만 여기는 어떤 방송인지 여기는 어떤 가게하고 직접 솔직히 저희도 가게 잘 모르면 발걸음이 바로 가긴 어렵잖아요. 그냥 주변에도 문 앞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는데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성이 편해서 들어와서 여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아프리카 TV는 좀 편한 이웃 같은 그런 느낌의 일상 방송들이 많아요. 그런 플랫폼으로. 친구들하고 대화하듯이 저희도 막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막 치장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약간 막 돈도 내야 되고 누가 내 이런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서 사람들 만나 서로 바쁘다 보니까 좀 만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 TV는 나는 이렇게 막 집에서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잠옷 입고 몸빼바지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도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브 방송 시간을 이제 그분들하고 많이 옆에 공유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 처음에 시청자가 10대들이 유튜브도 주 사용자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우리나라의 5, 60대 이제 전 연령대가 이제 제가 이제 SNS 마케팅 강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통계를 항상 이제 해년마다 이제 발표된 통계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연령대가 어떤 SNS보다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일평균 뭐 한 시간 넘게 전 연령대가 5, 60대가.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아니니까 예전에 안 정보로는 여자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 대상 자만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들어보면 그쪽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모바일이 안 돼서 조금 유튜브 쪽으로 넘어오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5G 여러 가지 모바일 상황이 좋아지니까 아프리카 TV도 이제 사용자층이 조금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게임하고 코치질이 어렸던 애들이 지금은 네. 군대 갔다 오고 하나의 사회인이 돼서 이제 성인들이 됐기 때문에 성인 네. 연령층도 많아졌고 네. 그런 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컨텐츠들도 질이 높아져서 그런 이제 4, 50대 분들도 더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또 한 가지는 유튜브도 네. 키즈 어떤 컨텐츠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 네. 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키즈 컨텐츠를 하면은 네. 키즈들이 많은 거고 네. 뭐 학생 공략을 하는 컨텐츠라면 학생들이 많은 거고 그만큼 컨텐츠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런 5, 60대도 많아지고 시청 전 연령층이 다양했던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 TV도 컨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예쁜 거 좋아하시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그런 컨텐츠들은 역시 연령층이 낮지만 일상 방송이라든지 뭐 농사 방송이라든지 건축 방송이라든지 뭐 약사 방송이라든지 네. 이런 방송들이 교육 방송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로트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마다 시청자 연령층이 다 달라서 네. 여기는 10대가 많다는데 라고 하지만 재방송에 10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여기도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네. 네,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일단은 역사는 하여간 오래됐으니까요. 네. 유튜브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시작에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띄운 건 아무래도 아프리카 TV니까. 그럼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농업인이라든가 중소상공인 또 이제 퇴직자 이렇게 퇴직자 은퇴설계 이런 프로그램 있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은 이제 40,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저의 이제 교육 대상자 어떻게 보면 시청자일 수가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영상 편집하는 기술을 이제 많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도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려워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면서도 이제 조금 그 편집이 안 되니까 이제 겁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편집은 신경 쓰지 말고 찍어서라도 많이 올리셔라. 이제 약간은 그러니까 라이브 성격인 거죠. 네네,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없지만 아직 이제 1,000명이라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냥 찍어서 녹화해서 그냥 편집 없이 올리는 식으로라도 제가 이제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아프리카 TV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 너무 쉽게 접근하죠. 우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약간 관건이 회원가입이 아닐까 싶어요. 회원가입이 뭐 인증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회원가입만 하면 이렇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방송하기 누르면 바로 방송하기가 되고 또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기가 또 저장이 되니까 지금은 다시 보기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다시 보기가 다 지워지고 뭐 며칠 뒤에 지워지고 다시 보기 안 남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다시 보기가 남고 이게 때에 따라서 이제 영구 저장도 가능해서 그게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보기를 또 다운 받아 가지고 오히려 올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보기로 다른 SNS에 활용할 수 있다는 다시 거죠. 다시 보기로 또 이렇게 뭐 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편집을 해서 또 올려서 재생성이라고 해야 되죠. 재 뭐라고 하죠? 단어가 재업로드? 아무튼 재편집해서 재편집해 가지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라이브로 아쉬웠던 부분을 편집으로 해 가지고 효과도 넣어서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완전 어려 기초부터 힘든 분들이 더 접근할 때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프리카 TV가 더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운동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누군가는 또 소통하고 싶고 이 좋은 환경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는 보여주고 알리고 싶다면 이제 한마디로 시청자만 좀 있다면 나한테 맞는 내 컨텐츠에 시청자만 있다면 지금 아프리카 TV는 접근하기 쉬운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하고 정말 그 라이브 방송 했던 것을 그대로 브이로그 그대로 영상이 올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청자가 따로 없어도 다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가 있으면 채팅을 안 읽어주면 관심이 없네 하고 나서 좀 소홀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때 조금 흐름이 끊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 TV에 접근을 해서 아, 현경 너무 제가 오늘 커피숍에 왔는데 그러면서 진행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해서 다시 보기를 남겨놓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누가 들어오면 아 누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네. 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너무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이제 감사한데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방통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잘 모르겠을 때는 유튜브에다가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를 알려준다라고 녹화한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네?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시청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더 잘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시청자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아프리카 TV 6년을 방송한 이제 하솜 친구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아프리카 TV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네.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